요새 제가 제 피부과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다른 피부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. 뭔가 그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네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전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면은 우리 의대 선배님들을 좀 불러가지고 좀 여쭤보고 알려줘! 알려줘! 사람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요. 전주에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형이 있어서 그 형을 좀 만나볼까 합니다. 제가 피부과 근무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? 선크림. 돈 받은 건 없고요. 우리가 선크림을 잘 발라야 돼요. 그래야 나이에 비해서 덜 늙어 보이고 덜 늙습니다, 실제로. 이제 제일 안 바른, 선크림 제일 안 바르는 부위가 여러분들이 이제 코, 눈 밑, 여기에. 근데 기미가 또눈 밑, 여기 생기거든요? 항상 잘 발라주시고, 바를 때는 이렇게 터치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중요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운동 갔다가 전주 가보겠습니다. 어휴. 아유, 오랜만이에요. 잘 지내셨죠? 형 원래 야구, 근데, 야구 동아리잖아. 근데 존나 못하잖아. 너 거기 그 유튜브에도 올렸더만 우리 네. 1승한 거 3패인가 5패인가 한 거는 얘기 안 하고. 맞아요. 1승밖에 원래 승밖에 못해요. 그러니까 1승에서 약간 뭔가 의미 있는 것처럼 원광대였나요? 우리 얘기했던 학교가. 의미 있는 것처럼 응원하는데 꼴찌란 말이에요. 원광대는 다른 학교 이겼어. 안녕하세요. 야, 이 새끼! 안녕하세요. 아, 인사. 아, 유튜버라. 아니, 여기서 유튜버를. 아, 아니, 잠깐만. 아, 최근 영상 뭔지 알아? 최근 형들 고르세요. 참고. 아 원숭이. 원숭이 티. 아 원숭이. 네, 맨날 그거 뭐냐. 너무 원숭이. 나 지금 고양이 키우는 고양이 있어요. 저는 돼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 진짜. 예. 맞아요. 와 진짜 와 미쳤다.